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센 종목이 더 잘 움직이고 잘 지키는, 오히려 약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소외받는 그런 흐름이, 이런 종목 편차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수 자체도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강한 증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도 강한가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강하다는 의미가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생각이세요? 뭐 딱히. 그러니까 강하다고 아니죠. 생각 안 한다. 강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네. 코스닥에 포함돼 있는 네.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제약주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나 이런 쪽에서도 어제 미국 증시 2% 빠질 때 제약바이오 별로 안 빠졌어요. 아, 그 중심에 있는 코스닥이 그래서 안 빠진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돼.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 그냥 모멘텀 주식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2018년도, 17년도 뭐 이런 때 뭐 19년도 강세로 예.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일명 판기업들. 그게 이제 모멘텀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게 바뀌어요.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경향들이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테마가 바뀌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않았는데. 사면 꼭 빠지더라고요. 안 사셨죠? 저는 매매를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장이 가볍지는 그런 않은 상황이라서 아까도 팀장님이 좀 말씀하셨지만 좀 쉬어가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여기서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탁 터트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네.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지금. 뭐를 기대해요? 올라갈 요인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경기 회복 속도가 지금 현재 시장은 V자로 갈 거라고 다들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그 미중 간에 그 강경한 발언을 하면 항상 올랐어요. 아, 오히려 그게 더 지지도에는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미국 국민들 중에 거의 60%가 중국을 싫어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70%가 72%가 찬성을 하고 네. 있고 이게 전 국민을 말씀하시는 네, 국민.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이 아니라 말고 전 국민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사실은 민주당도 그래서 그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좀 강경해요. 다만 이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라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조 바이든 네.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주의자긴 한데 제한적인 블룸버그가 완전 자유무역이에요. 제한 그러니까 제한은 하되 기본은 자유무역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전망이 안 되잖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트위터에다 이상 소리 해버리고 올라가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좀 더 높죠. 높긴 하고요. 네. 몇 가지가 조금은 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또 뭐 더 뭐 격차를 벌리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넘어서든 그러려면 좀 더 강경한 중국 정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정책들은 나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 시기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네. 그냥 노이즈 만드는 거죠. 노이즈로 만들어서 네, 그것만 하고 전체적으로 행동은 안 하는 걸로 행동은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계속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다음에 각국에 이제 코로나로 셧다운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게 원래 미국과 1차 협상을 했던 그거에 그 수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못했겠네요. 그거가 네. 이제 연말까지 그 계획이 쭉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서로 상의를 해서 근데 거기에 반절도 안 될 정도로.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어저께 사실은 하락폭을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가 잉크에 마르지도 않았는데 몸에서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에보 네, 진단 문제. 그게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의구심을 하게 되죠. 지금 벌써 뭐 150만 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오늘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예상치는 250만 명 또 증가한 거고요. 이게 지난주에 320만 명, 316만 명 정도 됐는데, 그보다 좀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증가 규모가 좀 크긴 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2,5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이상으로 너무 빠졌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또 나중에 고용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돼 버리면. 경기 회복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네. 것만큼 빠르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해고, 일시 해고가 나중에 빨리 회복될 것이 그렇게 기업은 운영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네. 당연하죠. 네, 네. 그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악재 성질.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은 급감을 했고,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다. 좋아질 수는 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IT 버블 때 그랬죠. 네. 3년 후에 야 이거 정말 수익이 많이 날 거야. 그래서 지금 밸류 이거 상관없어. 그러면서 3년 후가 뭐예요? 10년 후 이런 거 그렇죠.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내후년도에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라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할 때 그 변동성도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 매출이 좀 감소를 했죠. 네. 대신에 기업 이익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CEO가 계속적으로 언택 관련된 그와 관련된 이제 호재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외로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장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AMAT 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예, 예. 그것도 실적 발표도 있고. 아, 그거 장비 쪽인데 네트워크. 예, 예.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서로 취급하고 싸우고 있어서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 부담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맞아요. 예. 수급 유동성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 조심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미국처럼 빠지죠.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감 결과 살펴볼까요? 예, 자 코스피 오늘 마감 결과는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예, 0.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더니 일단은 뭐 1% 언저리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15.46포인트 내린 192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 코스닥의 어떤 선전이 그래도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0.95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90선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히어로는 역시 시즌입니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군요. 앞서서의 에보니 이게 컸네요. 예, 실적도 거기다가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아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눈에 띄고요. 그 밖에는 조금 뒤로 물러선 그런 상황인데 뭐 NC소프트나 게임 언택트주라고 하는 종목들 오늘도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바뀐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들 차근차근 살펴봐야겠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드려야겠네요. 예, 팀장님 오늘도 저의 예, 질문에 답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 많이 해결해 주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